최종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2일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최소 32명이 숨졌고 4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첫 소식 민주콩고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교민분을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세계는 지금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곳이 화산 근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니라공고 끝자락에 있는 고마시 부엔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한 마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용암이 덮치면서 집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황무지로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주변에 여전히 용암의 열기가 남아서 후끈후끈하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돌 사이로 이렇게 메탄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어서 불쾌한 냄새도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네, 황무지로 변한 듯한 광경이 참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여전히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네, 여기 콩고민주공화국 고마시에는 한국 교민이 저와 아내를 포함해 총 3명이 있는데요. 다행히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마시 대부분이 수도와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마실 물을 근처 호수에서 길러다가 먹고 또 밤에는 불도 없어서 컴컴한 상태로 지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의료시설, 은행 업무, 학교 모두 올스톱 되어져서 그야말로 일상생활이 멈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고마시의 밤하늘이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활화산,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용암이 산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고 화산 남쪽 20km 거리에 자리한 인구 200만의 도시 고마시로 향했습니다. 용암은 순식간에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거센 용암과 불길 앞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화산 분화. 하지만 정부는 화산이 폭발한 뒤에서야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뒤늦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의 탈출 행렬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캄캄한 밤길을 걸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근 도시로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민주콩고 북동부, 르완다 국경 지역에 위치한 니라공고 화산은 세계 10대 화산으로 가장 활동적인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밤새 흘러내린 용암은 시가지 경계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시 외곽 17개 마을의 500여 채 가옥이 파괴됐습니다. 하룻밤 사이 잿더미로 변한 마을의 모습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고 실종된 어린이는 170명이 넘습니다. 카보 씨도 몸이 불편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사전 경보만 해줬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Oui, on ne peut pas comprendre comment on a une institution qui se respecte l'OVG, qui a un budget alloué à sa fonction, mais qui n'arrive même pas à nous signaler qu'il y a éruption imminente, même une heure avant. Ça ne se comprend pas. Il y a des gens qui ont perdu des biens, des valeurs ici. 19년 전인 2002년에도 니라공고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250여 명이 사망한 대참사. 이후 외국에서 화산 관측 장비를 지원했지만 이번 폭발 때도 사전 경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화산 폭발은 멈췄지만 고마시에는 강한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산의 마그마가 고마시와 키부 호수 아래까지 이어졌다고 추정합니다. 주민들은 추가 폭발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방 정부 역시 2차 화산 폭발의 위험을 배제하지 않았고 화산 폭발 닷새 후인 27일 주민들에게 선제적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고마시 주민 40만 명이 정처 없는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키부호 항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꺼번에 길을 나선 피난민들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배를 타고 떠나려는 겁니다. 고마시를 떠난 주민들은 이웃나라인 르완다를 비롯해 곳곳에서 힘겨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하라고는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안내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도 변변한 잠자리도 없는 고단한 피난 생활. 하루빨리 화산이 안정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이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식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키보호수에서 이제 물을 길어다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오염이 돼서 지금 콜레라가 발생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상하수도 시설이 지금 고장나 있고 그리고 이걸 복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레라가 조금 더 창궐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참 화산 폭발에 콜레라에 사실 코로나 감염 우려도 크거든요. 정말 큰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물을 길어다 쓰고 있는 키보호수도 폭발할 위험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가 뜨거운 용암이 이 호수로 흘러들면서 물이 끓고 있는데 호수 밑바닥 깊숙이 갇혀있는 이산화탄소가 균열을 일으켜서 갑자기 터지는 이 립닉 분출이 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우리가 왜 탄산 음료를 흔든 뒤에 뚜껑을 열면 확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원리인데 이때 과도하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이 대기로 나오게 되면 그 이산화탄소는 무거워서 아래에 깔리고 그다음에 산소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산소 부족으로 주민들이 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큰 호수가 화면에 호수가 참 컸는데 폭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게요. 1986년에 카메룬의 니오스 호수에서 이 립닉 분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주민이 무려 1,7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가축도 3천 마리 이상이 폐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참했군요. 네. 근데 지금 뭐 키보호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아래에 메탄가스가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죠. 네. 게다가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난 동북부 지역은 천연 광물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 무장반군에 의한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도 이 민주콩고의 이탈리아 대사가 그 무장반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번 주만 해도 무장반군이 이곳 마을 두 곳을 습격해서 50명이 사망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산 폭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다행히 2차 분화 가능성은 처음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부디 피해가 잘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전 세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던 태국에선 3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원장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방콕 외곽의 한 이주 노동자 숙소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불과 사나흘 만에 천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이주 노동자 숙소입니다. 마치 버려진 마을처럼 방역 요원들만 간혹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백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는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오늘로 17일째입니다. 남겨진 근로자들은 교차 감염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하루 수십 명 수준이었던 태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갑자기 늘어납니다. 방콕 한복판 고급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람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이 근처 유흥업소를 다녀온 나시다 가지아 태국 주재 일본 대사도 이때 확진됐습니다. 5월 들어서는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교도소 발 감염자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무렵 폭로된 2년 전 사진 한 장. 태국 지방의 한 교도소 방 안에 60여 명의 재소자들이 몸을 붙이고 빽빽이 누워 있습니다. 태국 법무부는 부랴부랴 재소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재소자 만 명을 일시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마지막 날 결국 하루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면서 누적 확진자가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나온 확진자의 82%가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이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การดูแลก็คือเราก็ขอร้องให้ประชาชนได้ใช้วิถีชีวิตใหม่นิวนอร์มอลนะใส่หน้ากากล้างมือบ่อยๆแล้วก็โซเชียลดิสแตนซ์ก็ได้ช่วยได้เยอะนะครับแล้วก็มันมีเชื้อที่เป็นสายพันธุ์ที่รุนแรงกว่าปีที่แล้วการติดมันง่ายขึ้น 시내 대형 스타디움에는 지난해 중국과 유럽에 등장했던 임시 병상들이 설치됐습니다. 태국 정부는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도 턱없이 부족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높습니다. 좀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자 태국 정부는 이처럼 시민들이 바로 와서 등록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의 경우에 한 번에 최대 천여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백신 확보를 위해 결국 태국 정부는 민간 병원에 백신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정부 공급 백신과는 별도로 시민들이 모더나 백신을 10만 원 정도 내면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백신을 기다리지 못하는 시민들을 겨냥해 백신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9박 10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관광하며 백신을 맞고 오는 상품입니다. 가격은 두세 명이 같이 갈 경우에 항공권을 빼고 1인당 600만 원 정도로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유독 큰 태국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서민들에게 백신을 사는 것도 백신 관광도 그저 남의 일일 뿐 게다가 설령 확진이 된다고 해도 입원조차 쉽지 않습니다. 방콕 시내 한 대형 병원의 코로나 입원 치료비 영수증입니다. 17일간의 입원 치료비로 98만 바트, 우리 돈 3,500만 원 정도가 청구됐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영수증, 역시 우리 돈 3,300만 원 정도가 청구됐습니다. 개발도상국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겐 더 가혹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봉쇄로 바이러스를 잘 막아온 대만이나 베트남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시 도시 봉쇄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들에게 마스크를 벗는 날이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방콕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원장 특파원, 앞서 취재 내용 잘 봤습니다. 지금 동남아 국가들의 감염 피해가 큰데 역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곳 태국 사람들 문화가 전염병에 걸리면 아주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합니다. 또 입원하기도 쉽지 않아서 어찌 보면 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따르는데 4월부터 이곳 태국뿐 아니라 베트남, 타이완, 말레이시아 모두 확진자가 4월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여기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는 시기입니다. 감염력이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더 쉽게 지금 방역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베트남에서는 이 두 변이의 특징을 모두 가진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이 됐습니다. 가뜩이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데 더 센 바이러스가 찾아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동남아 관광 국가들이 문을 열 수 있는 날은 더 멀어지겠는데요. 그럴 겁니다. 베트남, 태국, 여기 이제 타이완까지 모두 관광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들인데 태국만 해도 오는 10월부터는 백신 맞은 해외 여행객은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 다음 달, 그러니까 7월부터 백신을 맞은 외국인은 푸켓에 격리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역시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베트남은 특히 툭하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앞다퉈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이곳은 더 두꺼운 마스크를 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태국은 백신 1회 접종률이 한 6% 정도, 베트남은 1% 정도입니다. 아마 역시 관건은 백신 접종 속도가 될 것입니다. 방콕이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와의 전쟁은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볼 텐데 그에 앞서서 박정훈 기자님, 혹시 동유럽에 있는 벨라루스 시민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뭐 두 번이나 전해드렸잖아요. 지난해 8월이었죠. 26년째 독재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 대선까지 조작해가면서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벨라루스 이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던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맞습니다. 시위의 불길이 무척 거셌었죠. 당시 벨라루스 정부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탄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현정 PD가 전합니다. 지난달 23일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여객기 한 대가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당합니다. 공항 활주로엔 검은 옷을 입은 의문의 남성들이 보입니다. 당국은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지만 폭발물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내에 탑승해 있던 벨라루스의 야권 활동가 로만 프로타세비치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Слышал, и он изначально был нервный, как я сказал, а потом, когда уже понял, что поменять ничего не может, он просто успокоился и ну, принимал так, как есть. Если ничего не сказал. Если только те сукои, жмоне, с куря клаусе, йо, если эти сукои, рпасаки, кайте, если ты умер, где смос пренде. 26살의 로마는 야권 성향의 유명 유튜버이자 온라인 뉴스 매체인 네흐타를 설립한 벨라루스의 독립 언론인입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10개월째 이어져 왔습니다. 네흐타는 이 시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언론이 완벽히 통제된 상황에서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을 SNS에 공유해 시위의 동력을 제공해온 겁니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로마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First of all, to punish Roman because he is personal enemy of Lukashenko, to send a message to all Belarusians who fled that I will get you wherever you are. My KGB people are wherever.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민항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돌려세운 루카셴코 대통령.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해적 행위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루카셴코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Я действовал законно, защищая своих людей. Так будет и впредь. 수감 중인 로만의 범행 자백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зовут Роман Протасевич. Отношение со стороны сотрудников ко мне максимально корректное и по закону. Также сейчас я продолжаю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следствием и даю признательные показания по факту организации массовых беспорядков в городе Минске. 하지만 로만의 친구들은 그가 당국의 강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It's a very terrifying video, and I can hear as well from his voice that it's not his type of voice. You can also see that some of the scar on his face. It's obvious that he was beaten and probably as well tortured morally. 이런 추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이후 반정부 성향의 언론사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수십 명의 언론인들을 기소해 구금했습니다. 폭력 진압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시위대와 야권 활동가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 폭행하거나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민스크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했던 알렉세이 씨.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경찰에게 끌려가 밤새 가혹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Они били, потом, допустим, говорят, кто лучше президент мира? Мы должны были ответить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Лукашенко. Они молодцы. И по очереди опять. 지난 화요일에도 비극은 이어졌습니다. 불법 시위 조직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 야권 운동가가 법정에서 자해를 시도한 겁니다. 자신이 당국에 의해 협박당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피카 обещали, что коли я не признаю своей вины, то мне будет пресс-хата и будут криминальные справы супроть моих родных и соседей. Сказал, что пресс-хата у него уже была и рыхтуйся. После этого он 최악으로 치닫는 벨라루스 정부의 인권 탄압. 야권 인사들은 조국인 벨라루스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정부 시위도 이웃 국가인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등에서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갈 뿐입니다. We still are afraid to give our names because we have friends and family back there. I hope we win this year. I want to come back. I want to be home. I'm sorry.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벨라루스. 조국의 자유를 염원하는 벨라루스인들의 슬픔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우는 한 시민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기만 해도 강제로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실형까지 처하니까 망명을 택하는 건데 네. 이제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 자국민의 해외 출국 금지령을 내린 건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반정부 인사들의 망명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이후의 경제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보죠. 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사실 벨라루스의 경제의 이제 가장 큰 축은 유럽이 아니고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요. 네,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정제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게 이제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벨라루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그런 가까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벨라루스의 위치가 이 나토군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벨라루스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이 상당히 친해서 스키도 같이 타고 또 뭐 네. 아이스하키도 같이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요. 지금 이제 아일랜드 여객기가 지금 강제적으로 착륙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루카셴코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요트에서 이렇게 만나서 회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더 공분을 샀습니다. 네, 박사님 뒤로 그 사진이 보였는데 네. 참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네요.
다음 주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작되는데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얘기를 언급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은 강제 착륙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이 가치 외교를 중심으로 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적극 개입 여부는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러시아가 중심이 된 이 해킹, 사이버 해킹 문제거든요. 아마 그것이 우선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벨라루스 시민들의 어려움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부디 벨라루스 국민들의 그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귀농, 귀촌하는 젊은 층, 이른바 반향 청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화려한 도시의 삶 대신 시골로 향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사연을 유종훈 PD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얼굴에 아직 장난기가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의 청년이 드론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가 날리는 드론은 또래의 여느 친구들이 하는 취미나 놀이 용도가 아닙니다. 开始使用无人机去喷洒我们的农药，主要是为了解决我们的一些人工达不到的效果，像有的树很高，人工是喷洒不到，还有也能解决一部分劳力成本。 농사 짓는 땅이 6만 평이 넘는다는 이 30세 청년. 온도, 습도, 심지어 산소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농장 곳곳에 설치해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천원은 공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연봉을 많이 준다는 전자 상거래 업체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也不，他们也不叫反对，反正就不看好，因为在外面读了那么多年书呢，回来种地，等于是说等于我那书，按他们的意思说是书是等于白读了嘛。然后感觉农业应该未来应该也是比较有机会去发展的。 귀농했을 때 그의 눈에 처음 보인 것은 마을의 열악한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我们下雨天的我们的车子运输车辆，包括劳作车辆都是无法上来的。车上不来，我们的化肥还有农资运不上来，就可能柚子它的管理会延迟。那后来我们就通过跟很多村民就去开会走访。 천원은 밭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소비자에게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생산과 판매 모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천어가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국 정부의 농촌 지원 정책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建国初期那几十年，我们是通过农村来支援城市，然后实现我们的工业化的。里面特别重要的一个事项，那就是。 농민공으로 불리는 농촌의 값싼 노동력으로 중국은 초기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은 해법은 바로 청년. 정부는 반향 청년이라 불리는 이들의 귀농과 농촌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这个技术就包括农业生产的技术，也包括这种什么生产管理经营的，还有这种乡村发展的这样的一些技术。我们把这些反向青年组织成一个反向青年的网络，然后这个网络中间呢，大家互相可以产生一些互助。 반향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은 이제 스스로 더 나은 농촌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생태농업은 지금 반향 청년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를 만들고 있는 이 31세 청년. 氨基酸酵素就是用我们的小鱼小虾，别人不要的这些鱼肚，然后加上我们的一个配方，就是我们本地的微生物菌群，然后去做。
하지만 비료 대신 효소를 쓰자는 쉬실롱의 제안은 농사일을 모르는 청년의 순진한 이상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就包括我自己请的工人，他们也不理解我们用传统的这个化肥、农药这些，土壤伤害很大，就是慢慢的给他们疏通，然后自己亲力亲为，自己做给他们看。 그의 전공은 원래 산업 디자인. 쉬실롱은 농산품 포장 박스를 직접 디자인해 만들어주면서 이웃 농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농약과 비료에 익숙한 이웃들에게 조금씩 유기농을 전파해 갔습니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도시 소비자들이 이곳에서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온 청년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간 농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拿给我卖的时候，他们收到钱的那个喜悦，那个笑容。 还有村民的一个肯定，给你举起那个大拇指的时候，就感到非常的光荣。我觉得这件事情是做对的。 PD 특파원 유종훈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먼저 박종훈 기자께서 선택한 첫 번째 픽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요. 바로 미국 동부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바로 브루드 10입니다. 브루드 X가 아니고 브루드 10이라고 부르네요. 네, 네. 이 이름만 갖고는 도저히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자,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 주인데 요즘 길을 점령한 이것들 때문에 걷기조차 힘듭니다. 정체는 바로 브루텐이라는 이름의 매미인데요. 매미요? 네, 이들 자매에게 특별한 기억인데 17년 전에도 이 매미 때와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You like the noise? Yeah, it's really cool. They look ugly and they're scary. TV show Fear Factor. 자, 브루텐이란 매미떼는 2004년 미국 동부 지역을 뒤덮어 화제였는데요. 갑자기 몰려온 매미떼들은 사람들에게 날벼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브루텐이 다시 나타났는데요. 브루텐은 17년 동안 땅속에서 굼벵이로 지내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 한 달 동안 성충으로 뜨겁게 살다 가는 건데요. 급기야 이 생방송 뉴스를 준비하던 CNN 방송 기자의 몸을 기어오르는 브루드 10까지 있었습니다. 연결 앞두고 제일 네, 예민할 때거든요. 정말 사실. 깜짝 놀랐겠죠? 뒤늦게 네. 알아차리면서 너무 놀라서 이 욕까지 내뱉습니다.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참 뭐랄까 도처에서 출몰하는 매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긴 합니다. 네. 저 매미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17년 만에 미국에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17년 만에 나타났지만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메릴랜드나 아니면 이 펜실베니아 같은 동부의 15개 주에서만 브루드텐을 볼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이 북아메리카에서 13년 또는 17년이라는 이렇게 정확한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매미를 주기매매라고 하는데요. 브루드텐도 예, 네. 그 주기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독 브루드텐이 떠들썩한 이유가 진짜 그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 이번에 나타난 브루드텐이 2조 마리가 넘는다고 하죠. 2조 마리요? 네, 와, 엄청나죠? 엄청남을 넘어서 무시무시한 숫자인데 그 정도면은 왜 우리나라도 장마철에 막 매미들이 울면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많이 울면 너무 시끄럽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브루텐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성가실 뿐이지 네, 다행히 네. 그래도 뭐 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서 크게 농작물의 피해는 없다고 해요. 뭐 이제 시끄러울 네, 네. 따름이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다람쥐라든지 개미, 뭐 새 이런 애들이 또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돼서 또 이 브루텐이 나타날 때는 아하. 얘네들이 통통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오히려 살집이 오른다. 네, 피해는 없다니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이 청각에 좀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시벨이 원래 85데시벨이거든요. 근데 짝을 찾는 이 브루드텐 같은 경우에
매미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네. 100데시벨이 넘습니다. 거의 이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하고 맞먹는데 2004년에 이 한 미국 프로 골프 경기 때 이 매미 소리가 하도 커서 선수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도 했는데요. 이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최경주 선수에게 브루드텐이 날아들어서 화제를 모으게 됐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딱히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걸 또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브루드텐 축제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버지니아주의 한 사진작가 같은 경우는 네. 브루드텐의 사체를 이용해서 이 록밴드를 하는 매미 그리고 이 양궁과 역도, 탁구 등 이 올림픽 경기를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거든요. 이 최근에 네, SNS하고 TV 방송에서는요. 심지어 이 브루드텐을 활용한 요리가 인기인데 매미 볶음, 튀김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심지어 한식당에서는 매미 크레페를 신메뉴로 선보여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 메뉴가 다양한데 무슨 맛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박종훈 기자님은 군중 요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먹을만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브루드텐은 못 먹어봤는데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이게 새우랑 비슷한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미는 열량이 낮고 단백질하고 철분이 풍부하니까 식용을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 미국에서 매미를 먹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미국 식약안전청에서 이 매미는 새우나 랍스터 등과 비슷한 계열이니까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매미를 먹지 마라 이렇게 좀 특이한 경고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얘네들이 17년간 땅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려진 바로는 온도가 17.7도가 되면 바깥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970년대와 비교해서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이들의 출현기 시간이 한 달 정도 빨라졌다. 그렇다면 이게 생태 교란의 그런 위험이 또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잘 존중하고 또 지구 온난화를 극복할 것인가는 과제는 여전히 넘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도 살펴보죠. 김지윤 박사님. 네. 이번 주에 제가 가지고 온 위클리 픽은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한 사람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네. 바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결혼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네, 맞습니다. 현직 총리가 재임 중에 결혼한 것은 199년 만의 일이라고 해요. 지난 29일이었죠. 보리스 존슨 총리가 23살 연하의 신부 캐리 시먼스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존슨 총리로서는 지금 이게 세 번째 결혼식인데요. 그렇군요. 네. 코로나 방역 규정에 따라 정말 소수의 하객들만 초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결혼식 직전에 알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내각 인사들도 그렇고 또 총리실에 아주 고위 직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직전까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습 결혼이라고 보도가 됐었나 봅니다. 뭐가 그렇게 급파해서 비밀리에 결혼을 했을까요? 이제 원래는 내년 7월에 결혼한다는 분석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아무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을 한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결혼해? 일부 언론들에서 말하기를 이번 결혼식에 세 사람 사이의 결혼, 보리스, 캐리, 도미닉, 커밍스 그리고 이번 결혼으로 캐리가 커밍스를 이겼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삼각관계일지 궁금합니다. 커밍스가 누구죠? 예, 도미닉 커밍스는 그 총리실의 전 수석 보좌관인데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라 보리스 총리의 가장 총애를 받는 실세 중에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브렉시트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2019년 총선 때 그 유명한 브렉시트를 완수하자라는 그런 구호를 갖고 존슨 총리의 보수당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당연히 존슨 총리의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데도 가장 1등 공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왜 언론이 커밍스와 총리의 신부인 캐리 시먼스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팔이었는데 작년 네. 11월에 돌연 사임을 해요. 문제가 생겼네요. 네. 언론에서는 이게 네. 이제 캐리 시몬스와 이 커밍스와의 권력 싸움에서 커밍스가 밀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또 결혼식이 있기 3일 전에 하원의 청문회에서 무려 7시간 동안 존슨 총리 그리고 신부가 되는 이 캐리 시몬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었죠. 네. 무슨 얘기를 한 거죠? Must have taken it seriously. But in fact, after the first lockdown, the argument then was we shouldn't have done the first lockdown, and I'm not going to make the same mistake again. Did you hear him say, let the bodies pile high in their thousands? I heard that in the Prime Minister's study.
My resignation was definitely connected to the fact that the Prime Minister's girlfriend was trying to change a whole bunch of different appointments in Number 10 and appoint her friends to particular jobs in a way which was not only completely unethical but was also clearly illegal. 네,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존슨 총리가 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때 이걸 좀 가볍게 봐서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그리고 이 약혼인 캐리 시먼스가 부당하게 뭐 인사까지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청문회 전에도 자신의 갖고 있는 블로그에서 다른 또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그 총리 사비로 충당해야 할 관저의 인테리어 비용을 존슨 총리가 이게 3억 원이나 되는데 이 보수당 그 지지자들의 기부금을 유용했다라는 네. 그런 폭로였습니다. 지금 선관위와 내각에서 이 커밍스의 폭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존슨 총리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내용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 존슨 총리는 당연히 이 커밍스의 주장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영국 언론이나 이렇게 이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커밍스의 주장을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존슨 총리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네. 떨어졌네요. 네. 이런 폭로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존슨 총리 약간 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긴급 결혼을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영국의 제1야당이죠. 네, 노동당의 존 트리켓 의원 같은 경우는 나쁜 뉴스를 묻기 위해서는 이런 비밀 결혼식 말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지금 영국이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뭐 커밍스의 폭로까지 존슨 총리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은 축하드립니다. 네, 부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클리픽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 연대인 P4G 정상회의가 열렸었죠. 탄소 중립을 위해 각국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산업 생태계 전반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자동차 업계에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 생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굴기를 살펴봤었는데 전통적 자동차 강국인 독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김규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각축장이 된 지난 4월 상하이 모터쇼. 벤츠와 BMW, 아우디 등 이른바 독일 빅3 등이 앞다투어 신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폭스바겐 전시장에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든 전기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내년쯤 출시될 ID6입니다.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 인근의 작은 도시 치비카우. 전기차 시장 패권을 노리는 폭스바겐의 전진기지입니다. 규모가 축구장 11배 크기인 180만 제곱미터. 20세기 초 아우디를 만들고 동독 시절엔 국민차 트라비를 만들던 공장입니다. 자동차를 생산한 지 117년째가 되는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의 상징과도 같던 곳. 이젠 오로지 폭스바겐의 전략차 ID 시리즈 같은 전기차만 만듭니다. 저는 지금 치비카우에 있는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 공장에 와 있습니다. 1년에 3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5년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제1위의 전기차 판매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1600여 대의 로봇이 조립에서 용접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도맡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나사를 조이고 각 부분들을 결합해 나갑니다. Weil beim E-Fahrzeug völlig andere Komponenten jetzt beteiligt sind. Wir haben keinen Motor mehr, kein Getriebe mehr, wir haben keinen Generator mehr, auch kein Abgasstrang.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 하부. LG화학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팩입니다. 차체 내부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 거리를 늘리고 주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폭스바겐이 개발한 MEB 플랫폼입니다. 2028년까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70종의 모델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Wir haben eine ganz neue Plattform entwickelt. Die MEB-Plattform. Auf dieser Plattform werden ganz viele verschiedene Fahrzeuge ausgerollt. Kleine Fahrzeuge, mittelgroße Fahrzeuge, große Fahrzeuge. Und wir entwickeln noch eine zweite Plattform. Das machen Porsche und Audi, die ja auch zu Volkswagen gehören, eine sehr luxuriöse Plattform. Das heißt, wir haben verschiedene Plattformen im Angebot, zwei verschiedene Plattformen.
지난해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량은 38만 대,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해 44만 대의 테슬라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판매량 100만 대, 2025년엔 테슬라를 앞질러 가는 게 목표입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략은 유럽연합과 독일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독일은 최근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겼습니다. Und konkret sieht das neue Klimaschutzgesetz jetzt vor, mindestens 65% statt 55% Minderung bis 2030 und mindestens 88% Minderung bis 2040 und die Klimaneutralität dann bis 2045. 폭스바겐은 2040년부터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2050년 이후 도로에서 움직이는 폭스바겐 차량은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다른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도 비슷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벤츠는 20년 안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엔 전기차 판매량을 전체 판매량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But this is really the start of a new era. As you said, this is on a dedicated new top-of-the-line electric platform. 아직 내연기관 포기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BMW는 2023년까지 13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여 2025년까지 200만 대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네럴 모터스도 2035년까지 모든 생산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파리 기후협약 이후 자동차 제조사의 생존은 내연기관 자동차 의존도를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50년 다가올 탄소 제로 시대, 시장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비카우에서 김기수입니다. 네, 독일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KBS 정세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어질 생방송 KBS 심야 토론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 40분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Tomorrow is better than today. We're all searching for somewhere, trying to find a way, hoping tomorrow, tomorrow is better than today. Hoping tomorrow, tomorrow is better. So just hold on when someone breaks you. Just hold on when fear shakes.